하이 여러분, 그럽니다. 오늘은 제가 몇 시간 뒤에 해가 지고 나서부터 이제 야행성인 바로 말레이시아 홈프로그라고 하는 굉장히 희귀한 레어한 한국 분들이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그 친구를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보통 뿔개구리가 하면은 3속 12종으로 분류된 바로 팩맨을 연상케 하는데, 그 친구와 다르게 굉장히 멋들어지고 희귀하게 생긴 그 친구를 이따가 한번 잡아보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도 말고 기다렸다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채집을 하러 갑니다.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개구리 중 하나가 이제 브로네오 홈프로그, 말레이시안 홈프로그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뭐가 있나 보네? 오, 와, 이거 뭐예요? 우와, 자이언트 달팽이입니다. 야, 말레이시아에 오자마자 이렇게 좀 특이한 달팽이를 봤는데, 얘 눈이 좀 특이하네. 귀여워. 요즘에 메이플이 인기라던지 널 잡고 아이템을 먹어야겠다. 아니요. 드디어 이제 정글 야간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봅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들, 소리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소리들이 거의 다 개구리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오, why? Br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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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ke. 아, broke. 오. One more. 아, 우리 사리형 브라더. 자, 지금 한 마리 있는데, 자, 이제 제가 한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우리 에그팀도 봐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도망가거든요. 와, 되게 이쁘게 생긴 개구리입니다. 어떤 리프프록인지 모르겠는데, 와, 개구리를 벌써 발견했어요. 와, 우리 사리 브라더가 금방 찾네요. 여기에는 이 잎사귀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특이한 프로그라가 사는데, 그 친구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와, 진짜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나무들이 진짜 엄청 크고 좀 특이해요. 확실히 제가 찾는 개구리는 바닥에 서식을 하고, 실제로 트리프록 종류들은 굉장히 나무 위에 높은 곳에 서식을 하는 이제 밀키프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이언트 왁시모키 트리프록, 뭐 타이거렉 트리프록, 뭐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마존에 살고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어? What is this? 아! 그거다. 미너리였지, 다 형. 여기. 오 마이 갓! 와, 지금 붙어 있는 게 이거 여지예요. 여러분, 이거 여지예요. 이거 지금. 잡을게요. 야! 얘 물거든요? 잡았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3D 여치 중 하나인 그 미너리 여치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는데, 얘 지금 이거 물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듬이가 엄청 길어요. Frog? 무슨 프로그일까? 이거 그거 아닌가? 그냥 산개구리처럼 생기긴 했다. 네, 눈도 되게 이쁘고 한국에 오면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뭐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뭘 잡아주는데. 와이. 오, 알 품고 있네. 우와, 이런 거는 좀 보기 드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야, 지금 자기 몸집보다 큰 알집을 품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빨라요. 보여드릴게요. 어? 아, 오, 여기 도망가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귀여운 거위벌레 종류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찾은 건데, 우와, 얘는 가시가 어마무시한데? 이야, 대벌레입니다. 보이세요? 몸에 가시가 엄청나네. 크긴 크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작은 친구인 것 같아요. 와, 진짜 여기는 처음에 건조하다고 생각해서, 아, 이거 어떻게 생물이 있을까 했는데, 여긴 너무 습하고 개구리 소리가 여기저기서 엄청 들리네. 근데 심지어 여기에서 서식하는 사마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방패 사마귀라는 거랑, 그 다음에 낙엽 사마귀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뭐야. 오, 야야, 왜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 얘. 지금 숨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우와, 약간 좀 징그럽게 생겼네. 아, 지금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서 같이 돌아다니면 찾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진짜 특이하게 생긴 코오가이빌이라고 하는 플라나리아가 있는데 머리 되게 이쁘게 생겼다. 머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색칠한 것 같은데? 네, 얘네가 실제로 육지에 있는 지렁이 이런 거 먹고 살아가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이 정도만한데 나중 되면 이거 막 30cm 이상도 커져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데? 뭐야, 여기 물이 있잖아. 뭐야? 여기 물이 안 깊다. 다행이에요. 뭐야? 뭐 잡았어? 뭐야, 이상한 개구리 잡았는데? 되게 특이한 개구리를 잡으셨는데 한번 볼게요. 와우. What is this? Poisonous frog. If you eat it, poison. Poison? 아, 독이 떼요. 이거 약간 두꺼비 종류 같은데 얘도 약간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얘 돌려드릴게요. 야, 이번에 저 개구리 특집이긴 개구리 특집입니다. 좀 약간 처음 보는 얘네 여기 딱 자이언트 데이 기코 닮았다. 머리가 보이세요? 똑같이 생겼죠? 아, 얘도 트리플옥 종류 같아요. 아무튼 이쁜 개구리들이 특이한 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신기하게 생긴 그 프로그는 이 바닥에서 낙엽 생김새를 닮은 그런 친구인데 우선은 계속 탐험하다 보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와! 와! 오, 잡아왔어! 야! 지금 헌터분이 잡아왔어, 한 마리! 와, 여러분들! 야, 이거 보르네 홈프로그예요, 이거! 잡았다! 얘가 이렇게 보시면은 낙엽처럼 생겼다는 이유 중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낙엽처럼 생겼어요. 말레이시아 홈프로그라고 하기도 하고 보르네오 홈프로그라고 하기도 하는데 와이 거머리 거머리 뿔개구리답게 여기 머리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낙엽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야, 이거 정면으로 보니까 진짜 특이하다. 와, 이거 한국에서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현지 자연에서 보니까 되게 특이하네. 제가 이 친구를 알기로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뭐 태국 싱가포르였나? 그쪽에서도 서식하는 걸 아는데 와, 이게 연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지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역시 뿔개구리답게 팩맨처럼 이게 눈이라든지 코 쪽에 이렇게 좀 계속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발도 되게 이쁘다. 약간 비현실적인 약간 그런 생김새를 지닌 것 같습니다. 와, 야, 현지에서 이 보르네오 홈프로그 말레이시아 홈프로그를 이렇게 자연에서 보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와, 진짜 비주얼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이 친구는 아무래도 오늘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헌터분이 잡아오셨는데 실제로 낙엽 사이에 있는 걸 아마 잡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채집 성공했습니다. 나도 가서 찾아봐야겠다. 개 있어요, 개. 여기 개. 여기. 미니개다. 우와, 대국에 개가 있네. 찾았어. 야, 우리나라의 그 나주 개처럼 민물에 개가 있네요. 우와, 신기해. 형, 여기요. 아, 올챙이 잡아왔구나. 이게 사이즈가 큰 거 봐서는 이거 번식해보신 분 계신가요? 보르네오 홈프로그? 이거 말레이시아 홈프로그 번식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올챙이가 굉장히 큽니다. 얘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직 생태는 모르겠는데. 오케이, 땡큐. 아, 온리 키나발루? 야. Only endemic, only 키나발루 area. 아, 온리 키나발루 area. 아, 아까부터 계속 이제 언급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키나발루 중에서 딱 제한된 구역에만 있대요. 아, 여기 동물 트랩을 설치해놨네요, 또. 왈보. 저 그건 와일드 보어, 멧돼지. 아, 와일드 보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홈프로그의 뭐 서식처라고 하는데 얘네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구리처럼 빨리 뛰기도 하는데 되게 느릿느릿해가지고 발견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디에 박혀있지 않을까. 우와, 찾았어요. 이거 특이한 거. 이야, 이거 1월달에 찾기 힘들다고 쓰여 있었는데 지금 웅 박사님이랑 저랑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맞죠? 이게 무슨 반딧불이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삼엽충 반딧불인가? 약간 삼엽충 닮았다. 두 마리 있어요. 얘네가 지금 한 쌍이 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한 쌍입니다. 왜냐면 앙컷 수컷 이렇게 붙어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얘가 머리방패나 이런 게 좀 큰 거 봐서는 이야, 왠지 얘가 수컷일 것 같습니다.
약간 레드아이 한번 스킨크 같기도 하네. 파충류 중에. 아, 얘 찾으려 했는데 딱 보였구만. 신기하죠.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라고 생각보다 신기하고 무섭게 생긴 친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와, 진짜 다시 봐도 신기한, 다시 봐도 신기한 삽엽충 반딧불이. 약간 투구 반딧불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굉장히 멋들어지게 생겼습니다. 이야, 진짜 여기 코타키나발루는 참 신기한 곳입니다. 이 친구는 우선 데려가야겠다. 우와, 이거 봐봐. 와, 오, 오, 형, 빨리. 여기, 빨리. 진짜 홈프로그. 와, 여기 있네. 아, 나 잠깐만 목소리 쉬었어. 여기 있네. 야, 진짜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와, 대박. 우와, 여러분 제가 찾았습니다. 와, 이렇게 있으니까 못 찾지. 야, 잠깐만 이거 봐봐요. 이렇게 있으면 몰라요. 봐봐요, 이거 한 마리. 형 어디 있죠? 또? 야, 한 마리 있고 얘랑 다르네요, 진짜. 우와, 얘도 암컷 같은데요? 근데 봐봐요, 얘 안 움직인다니까요. 이러니까는, 우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형 이렇게 봐봐요,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확대도 안 보이잖아요. 아, 보이는구나, 확대하면. 와,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솔직히 또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지. 아까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게 삼각형 보고 알았어요. 여기 코. 코 보고 알았다니까. 이거 진짜 처음에 낙엽인 줄 알았는데 눈빛보세요. 아직도 제가 들킨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얘 심지어 숨도 안 쉬어요. 얘가 실제로 숨도 안 쉬고 그냥 자기가 낙엽인 마냥 은신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건드리면 도망가겠죠? 와나 또 데시벨 이탈했어. 이런다니까요. 아까 개체와는 다르게 색깔이 좀 더 낙엽 색깔인데. 왜 이렇게 빨라. 야, 잡았다. 야, 아, 나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절벽이었으면 놓쳤을 겁니다. 이 와중에 거머리 올라오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글이에요. 잠깐만요. 땅이 떨궜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안 보이네. 여기. 아, 찾았다. 여기 있다. 와. 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색깔이 달라요. 다르네요. 낙엽 옆에 가니까 조용하네. 어, 야. 어디 갔어? 야. 같이 가. 야. 와, 신기하다. 말레이시아 홈프로그를 우선은 본 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색깔도 다르고 두 마리 찾았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에그 박사님이랑 말레이시아에 와서 이렇게 말레이시아 홈프로그라고 하는 뿔개구리를 자연에서 직접 채집을 해왔습니다. 색깔이 좀 달라요, 얘네들. 맞아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좀 붉은 빛이 나는 뿔개구리고요. 우와. 짜잔. 정면으로 보면 이 친구 두 마리 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매섭게 생겼습니다. 와. 자연에서 보니까 어떠십니까? 야, 전 놀라운 게 위장술. 역시나 밀림이나 이런 곳에는 생물들은요, 위장술이 엄청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자연에서 만난 이 뿔개구리, 이 친구들 자연으로 돌려 보내주겠습니다. 개굴. 야. 마이크. 마이크, can I release? 야. I release? 오케이. 혹시나 몰라서 물어봤는데 릴리즈 하래요? 방생하라는 뜻입니다. 방생하래요. 저 잡은 데 그냥 둘까요? 바로? 좋아요. 자, 잡은 거 제가 한 마리 방생해주고 그냥 여기다 바로 방생할게요. 자, 저도 방생. 불개구리 했을 것 같은데 위장해서. 잘 살아라. 오케이. 갔다. 가라. 오. 와, 이렇게 장작으로 불을 떼네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열악한 환경 같지만 나름대로의 여기만의 룰이 있고 위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실제로 먹어보니까 뭐 맛도 굉장히 좋고 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끓여서 깨끗하게 먹더라고요. 아, 얘들 여기서 자네? 아, 저희도 이제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코트로그 와나더 말레이시아 홈프로그, 보르네오 홈프로그라고 불리는 친구를 자연에서 직접 채집해보고 경험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여기에 현지 생태를 직접 여러분들 리얼리티하게 보셨으라 생각하고. 우리 에그 박사님, 아까 어디 가요?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근데 좀 무서워요. 여기 좀 무서워. 그러니까 아 이거 거머리 계속 올라와가지고 계속 물었어요. 거머리 아닌가? 오 깜짝이야. 다음부터 우리가 오늘 재밌게 보셔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에그 박사님이랑 또 3편 4편 5편 6편 해서 말레이시아 편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